나마스테.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네, 화사한 봄꽃들이 가득 피었는데 요가도 열심히 따라 하시면서 우리 화사한 봄꽃 소식처럼 기분 좋게 또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허벅지 앞쪽을 늘릴 수 있는 장요근이라고 하죠. 우리 장요근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몇 동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허벅지 근육 참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와 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소홀하기 쉬운 허벅지 근육, 우리 아버님들 또 당뇨와 혈당을 조절할 수도 있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허벅지 장요근을 강화시키고 또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 요가 동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준비 운동부터 할게요.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무릎이 불편하신 우리 아버님들은 다리를 뻗고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상체는 바르게 세워주실 거고요. 어깨는 조금 끌어 맞추겠습니다. 자, 우리 손목 들어서 손목부터 달달달 털어주실 거고요. 기지개 한번 크게 켜낼게요. 자, 가슴 앞에 깍지 껴내셔서 손바닥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 기역 쪽에서 길게 쭉 뻗으세요. 우리 옆구리와 겨드랑이, 팔꿈치까지 길게 쭉 끌어 올리셔서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서 몸을 조금 열어내 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끌어 올리세요. 자, 네, 앉은 키가 커질 수 있도록 위로 쭉, 복부는 쏙 끌어 당기시고,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시원하게 기지개 한번 쭉 켜주시고, 자, 깍지 낀손 풀어낼게요. 엉덩이 옆으로 내려오셔서. 자, 어깨도 끝까지 가까이 끌어 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힘을 한 번에 줄싹 풀어보시고, 다시 으쓱으쓱 귀 가까이 쭉 끌어 올리셨다가 힘을 풀어서 바닥으로 들썩. 다리 앞으로 뻗을게요. 자, 무릎 잡아주시고요. 다리 뻗어내셔서 무릎 조물조물 또 손바닥으로도 문질러 주세요. 자, 우리 평상시에 다리 뒷선을 늘리는 동작 많이 했었죠. 자, 오늘은 우리 다리 앞쪽, 특히 앞쪽 허벅지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동작 같이 해보실 건데, 다리도 탁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요. 자, 무릎을 꿇고 한번 앉아보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 뒤꿈치 당겨보셔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게 조금 힘들어하시는 아버님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여기 앞쪽 근육이 조금 타이트하셔서 앉으시면 무릎이 막 당기고 아프신 경우가 있으세요. 특히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앉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우리 처음 자세로 이렇게 다리를 당겨와 앉아주셔도 되시고요. 또 뻗고 이 전굴 자세 하실 때처럼 바르게 두 다리 모아서 이렇게 앉아주셔도 되시고요. 우리 가능하신 아버님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으신 채로 앉아줍니다. 자,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우리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게 되시는데요.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발등은 편하게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우리 뒤꿈치 사이에 엉덩이를 편하게 내려놓습니다. 혹시 이렇게 내려놓으셔서 많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당겨서 불편하시다 하시면 손을 짚으신 채로 가져가셔서 좀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손을 짚어서 가져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체를 조금 일으켜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가능하신 아버님들은 무릎을 꿇으신 채로 가능하면 두 허벅지도 붙여주시고요. 무릎을 이렇게 모으셔서 바르게 앉아볼게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조금 전에 했던 기지개 켜는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내셔서 팔꿈치 기역으로 들어 올리셔서 엉덩이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꽉 붙여주신 다음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지개를 쭉 켜내세요. 복부는 당겨주시고요. 자, 상체를 길게 쭉 세워주시고 우리 허벅지 앞쪽도 길어질 수 있도록 무릎 꿇으신 채로 쭉 들어 올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쭉 끌어 올려볼게요. 쭉쭉쭉쭉. 힘을 풀어서, 자, 양손, 엉덩이 옆으로 툭 떨궈 주실 거고요. 자, 우리 오른손을 바닥에 짚어 볼게요. 자, 오른손, 오른팔을 바닥에 짚으시고, 왼팔을 귀 옆으로 들어 올려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기울여 보시는데, 자, 이때 기울이실 때 왼쪽 엉덩이가 들리거나 무릎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두 무릎 길이 똑같이 하시고, 왼쪽 엉덩이 뒤꿈치에 꾹 눌러주신 다음에
팔을 뒤엎여 주셔서 가능한 만큼 오른 팔꿈치 굽혀내셔서 기울여 내려와 볼게요. 이제 골반부터 옆구리도 길게 쭉 뻗어내듯이 늘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손끝을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만 밀어내셔도 되세요. 쭉 밀어내시고 자 올라오실 때 오른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밀어내시면서 허리 조심하셔서 올라오세요. 자 이제 왼손 바닥에 짚으실 거고요. 안 닿으시면 손끝만 살짝 대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팔은 마찬가지로 기역으로 길게 쭉 뻗어내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만 쭉 뻗어내셔도 우리 옆구리와 겨드랑이 쪽 작은 게 오실 거예요. 자 가능한 만큼 괜찮다면 왼팔꿈치도 조금 접어서 내려가시는데 이때도 무릎은 예 길이 틀려지지 않으시고 오른 엉덩이 뒤꿈치에 꼭 붙여주신 채로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손끝을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뽑아내듯 멀리 밀어내셨다가 올라오실 때 왼손바닥 바닥 밀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양손 엉덩이 옆쪽으로 천천히 내려주실 거고요. 자 앞쪽으로 짚어주세요. 자 앞쪽에 짚어서 우리 한 다리 한 다리 살짝 뒤로 가시면서 테이블 자세 기어가는 자세로 갈게요. 자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셨다면 오른 무릎을 쭉 뻗어서 자 발가락 다섯 발가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러줄게요. 자, 우리 종아리와 발목 부분이 아마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쉽니다. 또 우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많이 짧아져 있는 분들 많으신데 자, 이 동작으로 우리 다리 뒷부분도 조금 늘려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그 오른 무릎을 굽혀서 오른발을 내 손과 손 사이로 이렇게 가져와 보실 거예요. 자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오셔서 골반과 엉덩이를 살짝 떨어뜨려 볼게요. 자 우리 왼쪽 허벅지를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살짝 떨구시는데 자 우리 가능하다면 오른발을 조금 더 앞으로 빼셔도 되시고요. 왼무릎을 살짝 뒤로 빼셔도 되세요. 이때 무릎이 아프신 아버님들 많으실 거예요. 자 무릎이 아프신 아버님들은 우리 매트가 있다면 매트를 이렇게 접어서 왼무릎 위에 깔아주시거나 집에 있는 수건이나 담요를 조금 깔고 무릎을 보호해주세요. 자 괜찮다면 오른무릎 그대로 세워주실 거고요. 자 발끝은 세우셔도 되시고요. 불편하시면 발등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왼쪽 허벅지 앞쪽 우리 오늘 예, 사용하고자 하는 허벅지 앞쪽을 늘리실 건데 자 골반과 상체를 바닥으로 떨구실수록 우리 그 부분이 조금 더 자극이 가겠죠. 자 가능하면 오른무릎과 발목을 일직선에 수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짚으신 채로 우리 골반과 엉덩이를 무겁게 바닥으로 낮춰주시고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실수록 엉덩이를 더 떨구실 수 있으세요. 자 가능하면 시선 정면을 바라보셔서 힘드시면 예 살짝 올라오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와 골반을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가슴 열어서 정면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엉덩이 골반 무겁게 우리 왼쪽 허벅지 앞쪽이 길어질 수 있도록 낮춰주시고 자 이제 반대 동작으로 손을 이렇게 바닥에 짚으실 거예요. 그리고 구부렸던 오른 무릎을 한번 쭉 펴주세요. 자 펴내셔서 뒤꿈치만 바닥에 내려주시고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겨 오셔서 우리 오른 엉덩이를 살짝 뒤로 밀어내시면서 이제 오른 다리 뒷선도 예, 굽혀져 있던 오른 다리 뒷선도 쭉 뻗어서 예, 스트레칭 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뒤꿈치 누르시고 발끝 당기시고 오른 엉덩이 살짝 뒤로 밀어내시고 등이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살짝 앞쪽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네 천천히 오른발 다시 바닥에 손도 편하게 짚어주실 거고요. 이제 오른 무릎 접어서 다시 테이블 자세로 제자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자 왼쪽 가겠습니다. 우리 왼다리 다시 쭉 뻗어서 발가락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요. 자 정면 바라보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셔서 우리 왼 발목과
왼쪽 종아리, 또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허벅지 뒤쪽까지 쭉 늘려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뒤꿈치를 바닥에 닿을 때 꾹 눌러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주시고, 자, 천천히 맨몸을 굽혀서 앞쪽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오시는데, 가능하면 발을 조금 앞에 짚어주시고, 오른무릎도 살짝 뒤로 보내셔서, 우리 매트 접으신 채로, 자, 무릎 아래에 좀 깔아주시고요. 자, 손이나 손끝을 바닥에 짚어서, 자, 엉덩이와 골반을 툭 맞춰주시고, 가슴을 들어서 정면을 보시면, 우리 오른쪽 골반부터 허벅지 앞쪽이 아마 쭉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우리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골반과 엉덩이를 바닥으로 깊게 꾹 눌러주세요. 가슴을 열어서 정면 보시고, 숨 쉬시면서, 마시면서 힘을 살짝 푸시고, 자, 내쉬면서 엉덩이 꼬리뼈 바닥으로 가슴을 조금 더 들어주실수록 조금 더 강한 자극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마시고, 힘을 살짝 풀고, 내쉽니다. 자, 엉덩이 꼬리뼈 바닥으로 꾹, 오른쪽 허벅지 앞쪽이 길어집니다. 가슴 열어서 정면 보시고, 잘하셨어요. 자, 손을 짚고 왼무릎을 한번 쭉 뻗어낼게요. 자, 괜찮다면 뒤꿈치만 눌러주시고요. 발끝은 당겨오실 거고, 손은 편한 위치 드시면 되세요. 자, 가슴을 살짝 들어주셔서 등을 펴주시고, 자, 왼쪽 엉덩이를 살짝 뒤로 밀어내시면서 우리 불편했던 왼다리 뒷선도 쭉 뻗어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뒤꿈치 밀어내셔서 발끝을 쭉 당겨와주세요. 자, 천천히 왼발 바닥, 한 손 한 손 앞쪽을 짚어주실 거고요. 자, 왼무릎 챙겨서 돌아오셔서, 우리 자, 기어가는 자세에서 골반을 좌우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자, 손목도 들어서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우리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보겠습니다. 자, 두 무릎을 세우실 거고요. 어깨끝은 끌어놔주세요. 자, 가능하다면 두 다리도 모아오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모아오셔서 손을 우리 엉덩이 옆쪽에 짚어두셔도 되시고요. 또는 무릎을 잡아주셔도 되시고, 허벅지를 좀 잡아주셔도 되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 다리를 좀 들어 올려보실 거예요. 자, 두 다리를 이렇게 바닥에서 떼실 건데, 자, 여기 두 다리 다 들어 올리는 거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지실 거고, 복부에도 힘이 키워지실 텐데, 힘드신 분은 다리가 자꾸 벌어지거나 들어 올리기가 힘드셔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우리 힘드신 아버님들은 한 다리씩만, 한 다리씩 하세요. 자, 오른다리 들고 왼다리 들면서 조금씩 유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가능하신 아버님들은 손의 위치 편한 곳, 본인이 편한 곳에 두실 거고요. 우리 상체는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바르게 세울게요. 사선 방향으로 척추등을 길게 쭉 펴준다는 느낌으로, 자, 어깨를 으쓱하지 않도록 힘을 빼주시고요. 다리를 천천히, 힘드시면 한 다리만 들어 올리셔서, 자,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많이 안 들어 올리셔도 되세요. 바닥에서 조금만 떼주셔도 힘드실 거예요. 자,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리시고, 허벅지가 부들부들 떨리시죠? 자, 살짝 몸쪽으로 더 당겨보세요. 이렇게 잡으시면서 정면을 보시고 조금씩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서 유지해 보셔도 되시고요. 자, 많은 허벅지 앞쪽 근육, 예, 복부 괜찮다, 근력이 조금, 예, 유지를 할 수 있겠다 하시면 손도 한번 떼보세요. 자, 양손을 떼셔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내봅니다. 시선 정면 보시고요. 자, 다리도 벌어지지 않도록 모아주세요. 셋, 둘, 하나. 자, 무릎 잡으셔서 한 다리 한 다리 내려오세요. 자, 힘드시죠? 우리 허벅지 앞쪽이 특히 긴장이 많이 되실 텐데요. 자, 상체 한번 쓱 일으키셔서 천정 말아보세요. 자, 호 내쉬면서 이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을 한번 바라볼게요.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흡도 가다듬으시고요. 자, 천천히 상체 올라오셔서 우리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힘내보세요. 자, 한 번 더. 아까 오른쪽 하신 분은 왼쪽 다리 가시면 되세요. 자, 어깨 끌어놔주시고요. 복부를 조이시고, 자, 다리 바닥에서 떼서
들어 올려볼게요. 자, 허벅지 살짝 괜찮다면 몸쪽으로 더 당겨오실 거고요. 자, 아랫배도 힘을 꽉 주시고 상체를 펴주세요. 자, 정면 보실 거고요. 괜찮으신 아버님은 팔도 손도 떼보세요. 자, 조금 더 유지합니다. 아랫배 꽉 조이시고 어깨 힘 빼세요. 셋, 둘, 하나. 자, 편한 곳 무릎이나 허벅지 뒤쪽 잡으셔서 다리 내려놓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마시면서 가슴 들어 올려서 천정 보시고 내쉽니다. 등 말아서 배꼽 바라보세요. 자, 상체 올라오시면 우리 다리 뻗어서, 자, 우리 허벅지 앞쪽이 덜덜덜 떨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무릎도 주물러 주시고요. 또 문질러 주시고 다리도 툭툭툭 털어줍니다.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 자, 우리 바닥에 이제는 자, 누우신 상태로 동작 이어갈게요. 자,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세우셔서 누워줍니다. 자, 우리 발과 발은 11자로 열어주실 것이, 열어주시는데 골반 넓이로만 띄울게요.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 두 손은 엉덩이 옆에 짚어주세요. 자, 턱끝은 당기셔서 아랫배 복부도 살짝 끌어당기셔서 우리 등허리 아래가 너무 많이 뜨지 않도록 아랫배를 당겨와 주실 거고요. 양손바닥 엉덩이 옆에 짚어주세요. 자, 턱끝은 살짝 당기시고 우리 상체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특히 어깨가 뜨지 않도록 내려줍니다. 자, 숨을 내쉬어주세요. 오. 자, 마시는 호흡에 우리 손바닥과 발바닥 바닥을 지지하듯이 꾹 눌러주시고요. 엉덩이를 들고 허리를 들고, 자, 등까지 높게 들어 올려볼게요. 우리 허벅지 앞쪽, 골반부터 허벅지 앞쪽이 길어질 수 있도록, 자,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시는데 우리 손바닥과 팔꿈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바닥을 꾹 밀어내는 힘으로 엉덩이를 조이셔서 허벅지를 더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자, 우리 다리 이렇게 벌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모아오세요. 완전히 붙이진 않으셔도 되는데 골반과 일자로 두겠습니다. 자, 허벅지 앞쪽을 더 위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골반도 더 들어올리세요. 자, 고개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턱끝 당겨오셔서 셋, 둘, 하나. 자, 내려오실 때는 우리 반대로 등부터 내려오세요.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셔서, 자, 입 한번 살짝 푸시고 숨 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아랫배 살짝 끌어서 이 복부를 조금 평평하게 해주실 거고요. 허리 뒷선 바닥에 눌러주시고 우리 손바닥 팔꿈치 바닥 눌러내셔서 다시 한번 엉덩이, 허리, 등을 들어 올려봅니다. 자, 턱끝은 조금만 더 당겨오셔서 내 가슴 사이나 허벅지 쪽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자, 우리 다리 벌어지셨다면 살짝만 좁혀올게요. 자, 우리 엉덩이를 조금 더 조이셔서 위로 쭉 들어올리세요. 손바닥 팔꿈치 바닥 누르고 발바닥도 꾹 누르세요. 자, 복부도 살짝 당겨오셔서 셋, 둘, 하나. 내려옵니다. 자, 등부터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셔서, 네, 이제는 다리를 조금 넓게 열게요. 우리 매트와 나란한 정도로 두 다리를 열어주실 거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쭉 쓰러뜨릴게요. 이때 왼쪽 어깨 눌러주시고, 자, 이대로 왼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주시고요. 자, 괜찮다면 우리 오른발목을 왼무릎 위에 툭 걸쳐줄게요. 그러면서 오른무릎도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주시면 우리 허벅지 왼쪽 바깥쪽까지도 길게 늘어나겠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힘을 풀어서 무릎을 바닥 쪽으로, 왼쪽 어깨도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 자, 다리가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더 넓게 열어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후. 자, 천천히 무릎 세우셔서 두 발 제자리에 내려두시고요. 반대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제 왼쪽으로 툭 쓰러뜨리시면서 오른 무릎을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자, 괜찮다면 왼발목 우리 오른 무릎 바깥쪽에 툭 떨고 올려주셔서 양 무릎을 바닥으로 툭 떨궈줍니다. 이때 오른 어깨 바닥에 내려주시고 숨 쉬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엄마가 두 무릎을 바닥으로 꾹 낮춰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셔줍니다. 두 무릎 왼쪽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네, 천천히 돌아올게요. 두 다리 모아주실 거고요. 우리 오른팔 만세 하셔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아 누우신 다음에 자, 왼손바닥 바닥 밀어내셔서 천천히 올라와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허벅지 앞쪽이 조금 얼얼한 느낌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자,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우리 허벅지 근육도 단련되실 거고 예,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건강해지시면 예, 말씀드렸듯이 우리 혈당과 당뇨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꾸준한 연습으로 예, 동작 열심히 하셔서 우리 건강한 허벅지 가지신 아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